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이란 늘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일체의 유심조, 불가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없게 달렸다. 욕하실랑가 몰라도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사 모든 일이 마음먹는 대로 되던가요?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운도 사회적인 시스템도 한몫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겪고 고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책을 보십시오. 책 속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세상. 내가 바뀌고 상대가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한다면 말입니다. 사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인간의 3대 욕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욕, 식욕, 수면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많은 욕구 중에 제일 큰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보세요. 어찌되었든 3대 욕구는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부분을 공략하면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 격려, 칭찬 이것만 해주시고 상대가 원하는 걸 파악하고 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 책 속에 있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나에게 주보세요. 세상에서 다 하나뿐 나에게 말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소중한 것을 모르면 가꾸지 못한다. 소중함을 모르면 가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꾸지 않거나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무언가가 와서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랍니다. 내가 지켜줘야 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은 지금 몇 시인 겁니까?